요즘 서울 강남의 학원가를 가보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. 어린 초등학생들이 가방을 메지 않고 끌고 다니는데 어찌된 영문일까요?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눈 내리는 도로를 바쁜 걸음으로 끌고 가는 초등학생들. 여행용 가방인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는 곳은 다름 아닌 영어 학원입니다. 왜 안 메고 이렇게 끌고 다녀요? 책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끌고 다녀야 돼요. 얼마나 많... 이 초등학교 4학년생의 가방 안에는 두꺼운 영어 원서가 10권 넘게 가득 차 있습니다. 매일 끌고 다니는 교재의 무게만 가방까지 무려 15kg. 초등학생에게 버거울 정도로 교재가 많다 보니 엄마가 도와주기도 하고 할아버지까지 대신 끌어주기도 합니다. 오늘 놀러 왔다가 얘가 무거운 걸 가져가니까 도와주는 거예요. 원서로 공부하는 영어 전문 학원들의 경우 대부분 초등생들이 캐리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다 보니 대형마트 가방 매장엔 초등생용 캐리어가 인기입니다.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면 키가 잘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 허리와 어깨 등의 통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. 교과서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팔 부러질 것 같아요. 혼자서 감당하기도 힘들 만큼 무거운 교재를 매일 끌고 다니며 이곳저곳 학원을 오가야 되는 초등생들의 모습은 우리 교육의 한 단면입니다.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.